안녕하세요. 이탈리아 마스터 소믈리에 성정아입니다. 오늘은 프로세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프로세코와 샴페인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하면은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좋은 생각인 것 같아. 프로세코와 샴페인의 생산 지역은 어떻게 다르지? 프로세코는 이탈리아 북쪽에 프리올리 베네치아하고 베네토라고 하는 두 주에서 생산을 하는 것을 프로세코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샴페인은 프랑스 샴파뉴 지역에서 생산한 스파클링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지. 프로세코와 샴페인의 포도 품종은 어떻게 달라? 프로세코 같은 경우에는 글레라라고 하는 이탈리아 화이트 토착 품종을 최소 85% 이상 사용을 한 다음에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외에도 토착 품종 세 가지인 베르디조, 비앙케타, 페라라라고 하는 품종과 국제 품종인 샤도네이, 피누누아라고 하는 품종을 최대 15%까지 블렌딩을 해서 만들 수가 있어. 하지만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샤도네이, 피누무니에, 피누누아라고 하는 품종 세 가지를 주로 사용을 해서 만드는 것을 샴페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양조하는 방식은 똑같아? 아니야, 양조하는 방식은 확연하게 달라. 프로세코는 맥도둑 샤르마라고 해가지고 2차 발효를 큰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숙성을 한 다음에 출시가 될수 있는 거고,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메토드 샴페뉴아즈, 메토드 클라시코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병입을 한 다음에 2차 발효를 한 다음에 숙성 과정을 거쳐서 출시를 할수 있는 걸 샴페인이라고 할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은 2차 발효 후 각각 숙성 기간은 어떻게 돼? 프로세코 같은 경우에는 신선하게 마시는 스파클링 와인이어서 기본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숙성 과정을 거친 다음에 출시가 되고, 조금 더 높은 등급 같은 경우에는 약 9개월 정도 숙성을 한 다음에 출시가 되고 있어. 그리고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넌 빈티지 기준으로 해서 최소 의무 숙성 기간은 한 12개월 정도 되고 있지. 프로세코가 DOC와 DOCG 등급이 있다고 하는데, 그치. 프로세코는 이제 DOC와 DOCG 등급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DOC 등급 같은 경우에는 기복이 없는 넓은 평야에서 기계 수확을 위해서 아주 많은 수확을 해서 생산을 하는 것을 프로세코 DOC라고 보면 되고, 프로세코라고 하는 와인이 원래는 포도 품종의 이름이 프로세코였어. 그래서 내가 예전에 공부했을 때는 항상 프로세코라고 해서 배웠었거든. 귀국을 한 2009년부터는 글레라라고 하는 명칭으로 개명이 되었어. 그래서 이 DOC 지역에 가면은 프로세코가 스파클링 스타일의 프로세코 스푸만테가 있고, 프로세코 프리잔테라고 해서 약 8%. 마시다 보면은 기포가 서서히 날아가는 프리잔테 스타일이 있고, 그리고 프로세코 트랑킬로.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스틸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 거. 탄산이 아예 없는 스타일의 프로세코도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해. 그래서 이 프로세코 트랑킬로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에서만 소비를 하고 있고 수출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외에도 글레라라고 하는 품종을 가지고 프로세코 그 지역이 아닌 그 외의 지역에서 글레라로 해서 와인을 만들 경우에는 IGT 등급으로 해서 생산이 되고 있어. DOC 등급 중에 대표할 수 있는 와인이 프로세코 트레비조 디오시, 프로세코 트리에스테 디오시, 프로세코 밀레지마토에서 빈티지가 있는 타입의 이제 프로세코 DOC도 있고, 그리고 로제 타입으로도 생산을 할 수가 있어. DOCG 등급 같은 경우에는 좀더 제한된 지역에서 언덕이 있는 곳에서 생산한 포도 품종을 직접 손으로 수확을 해서 만드는 와인인 거지. 그 위에 DOCG 등급에서도 조금 더 세분화가 되어져 있는데, 아솔로라고 하는 마을 언덕에서 생산한 아솔로 프로세코 스페리오레 DOCG가 있고, 발도비아데네 코넬리아노 마을 언덕에서 생산한 발도비아데네 코넬리아노 프로세코 스페리오레 DOCG가 있어. 그리고 리베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코가 있는데, 리베라고 하는 명칭은 굉장히 경사가 가파르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가파른 언덕에서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서 프로세코를 만드는데 굉장히 제한되어져 있지. 그래서 여기서 생산한 와인 같은 경우에는 발도비아데네 프로세코 스페리오레
DOCG 리베라고 하는 명칭까지 가질 수가 있어. 프로세코 안에서도 가장 최상위 등급이고 프로세코에서도 그랑크리라고 불리고 있고 발도비아 대내 중심부에 굉장히 적은 면적이지만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 포도밭에서 수확을 한 이 프로세코를 가지고서 만든 와인을 발도비아 대내 수페리오레 디 카르티제라고 하는 DOCG 등급의 아주 훌륭한 품질의 프로세코인 거지. 그래서 이제 프로세코도 보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DOC 등급과 그 또 DOCG 등급 안에서도 밭의 위치에 따라서 좀 더 세분화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프랑스 사람들이 샴페인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탈리아 사람들도 프로세코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커. 그리고 우리가 말했던 이 DOCG 등급인 코넬리아노 발도비아 대내 마을이 2019년도에는 유네스코 단에 등재가 되어가지고 이 프로세코를 생산하는 분들이 더욱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프로세코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도 엄청나.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생산력이 약 1억 5천만 병, 2018년 같은 경우에는 6억 병 정도를 생산을 해가지고 해외로도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와 다양한 종류의 프로세코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고 특히나 영국 사람들이 프로세코를 너무너무 사랑한대. 그래서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코의 판매량이 샴페인에 이겼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와인이 바로 프로세코인 거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침에는 바로에 가서 에스프레소를 마시잖아. 카푸치노도 마시고 근데 저녁 5시에 가서는 이태리 사람들이 프로세코를 마시지. 프로세코 한 잔을 주세요. 그럼 un prosecco per favore 하고 두 잔을 주세요 할 때는 due prosecchi per favore 해서 이제 복수형으로 했을 때는 프로세코가 프로세키라고 해서 표현이 된다는 것도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프로세코는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스파클링 와인이고 식전주로도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브루 스타일로 해서 만든 프로세코 같은 경우는 좀 더 샤프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봉골레 파스타라든지 생선 요리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스타일의 프로세코도 접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한번 같이 프로세코 DOCG 등급으로 해서 테스팅을 해보도록 하자. 나는 개인적으로 아솔로보다는 발도비아 대내 코넬리아노 쪽이 나한테 더 잘 맞더라고. 딱 먹었을 때 느낌도 더 좋고 해서 발도비아 대내 마을 쪽으로 해가지고 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예전부터 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이제 여름 시즌이면 꼭 빼놓지 않고 고객님들께 추천을 해드리는 와인이야. 그래서 안드레올라라고 하는 이제 프로세코 생산자인데 굉장히 유명해.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리베라인도 있고 카르티제도 있고 해서 다양한 종류의 프로세코를 생산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이 딜로프 엑스트라 드라이 발도비아 대내 DOCG 등급을 만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정말 얼마나 수작업을 하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냐면은 이렇게 꼭 라벨 뒤에다가 벤데미아 또 아마노 손으로 수확을 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꼭 표시를 해. 그래서 이 DOCG 등급에서는 언덕에서 생산한 포도를 가지고서 손 수확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와인을 한번 같이 테스팅 해보자. 잔은 튤립잔을 선택을 해보았고 프로세코를 마실 때 튤립잔에다가 해서 마시면 예쁘더라고. 거품도 굉장히 풍성한 스타일이고 향 자체도 따르면서부터 과실미 같은 게 정말 이렇게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느껴지는 스타일이야. 칠링이 진짜 잘 됐다. 프로세코도 칠링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하고 기포도 굉장히 예쁘게 올라오는 스타일. 탄산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배향, 흰 과실미 같은 거 신선하게 쫙 올라오고 이제 시간 지나면서 허브향 정말로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은 내가 되게 넓고 푸른 초원에 있는 듯한 느낌이야.
미네랄이 진짜 풍부하다. 때루아 자체가 미네랄이 풍부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흰 과실미라든지 그런 허브향이라든지 시트러스한 과실미도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돌이 젖은 향도 되게 잘 느껴지고 해서 정말 매력적인 프로세코이지. 어때 느낌이? 입안에서 상당히 깔끔하고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과실의 신선한 향이라든지 미네랄도 잘 느껴지는 스타일이고 이 프로세코 안에서도 DOCG잖아. 맞아요. 정말 과일의 그 응축됐던 신선하고 프레쉬한 느낌을 바로 느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타입의 프로세코야. 맞아. 안드레올라 이 딜로포는 오랜만에 다시 마셨는데 너무 고급스럽고 이런 가볍고 산뜻하고 적당한 산미가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전달해주는 프로세코예요. 그래서 프로세코 DOC와 DOCG를 마셨을 때 그 차이점을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DOC 등급 같은 게 좀 더 캐주얼하게 마시기 좋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아페로를 섞어가지고 식전적으로 마시기에 굉장히 좋은 스타일인 것 같고 DOCG 등급 같은 경우에는 와인 자체만으로도 즐기기에 굉장히 좋지. 요 와인도 나는 간단하게 해산물 피자 같은 거 해산물 토핑이 올라간 피자라든지 아니면 프루슈토하고 그리시니 같이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신선한 브라타 치즈에다가 올리브오일 쫙 뿌려가지고 같이 해서 식전주로 에피타이저랑 같이 마셔도 좋고 정말 요리를 해가지고 해산물 요리하고 신선하게 허브 좀 같이 넣은 음식들과 같이 매칭을 해서 먹어도 참 좋은 스파클링 와인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름에 많이 덥다고 하는데 프로세코 시원하게 칠링 해놨다가 에어컨 틀어놓고선 시원하게 마시면은 참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할 때 이런 프로세코를 가지고 가서 마셔도 부담스럽지 않고 해서 나는 프로세코가 너무 좋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와인 중에 하나인 거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프로세코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았고요. 저도 오랜만에 구독자님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프로세코를 마실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와인을 사랑처럼